안녕하세요. 한대입니다. 오늘 일단 도정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먼저 좀 짧게 좀 소개하겠습니다. 일부러 좀 소개하겠습니다. 아주 유명한 시죠?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.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,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,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. 아프니까 청춘이다. 김난도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책입니다. 참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아프니까 청춘이다. 이 제목에 필이 꽂혀서 아주 그 청춘들이 많이 샀습니다.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죠. 여러분들은 청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? 제가 생각하는 청춘의 정의는요, 방황입니다. 방황. 방황을 하기 때문에 청춘입니다. 뒤집어 얘기하면요, 방황을 하지 않는 건 청춘이 아닌 거죠. 제 청춘 시절을 봐도 그렇습니다. 어렵게 공부를 했죠. 군대 다녀오고 취업하고 유학도 다녀왔습니다. 열심히 살았지만요,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.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. 내 한 몸도 주체 못하는데 거기에 가족이란 짐까지 더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청춘 시절 제 모습입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요,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. 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사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. 그렇죠? 모든 청춘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